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2, 300회에 걸쳐서 표준화폐 코딩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좌 명칭은 표준화폐 코딩이에요. 프로그래밍 코딩이고 에피소드는 대략 한 200개 정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개이고 표준화폐 코딩만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좌들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돼요. 다른 강좌라면 특히 긴넷 강좌와 같이 나란히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랩 속에는 물론 쿠버네티스라든가 카프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좌, 뭐 머신러닝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지만 요세 개의 강좌를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자, 먼저 표준화폐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001. 표준화폐와 이전에 있던 여타의 어떤 유사한 재화나 서비스를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암호증표죠. 암호증표와 국제화폐, 그리고 주식 채권, 표준화폐. 제가 네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발행 주체를 할 때, 발행 주체 면에서 암호증표는 되게 정체불명이에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그 사토시라는 사람이 누군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다른 증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의 대부분 다 무슨 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많은 사람들인지 개발자들이라는 건알수 있는데 개발자이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통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원화, 달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발행 주체가 정확하죠. 국가거나 혹은 그 국가의 중앙은행이거나 뭐 혹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그죠? 연방 뭐죠? 이름이 정확한 명칭이 Federal Reserve Committee였나요? 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주식과 채권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기관, 그죠? 삼성이면 삼성, 뭐 현대 이런 데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삼성, 현대 주로.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많이 발행을 하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뭐 어떤 정부라든가 등등.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고, 화폐와 유사한 것들이에요, 다. ABC는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BC 삼성, 삼성이 발행하면 ABC 삼성이 될 것이고, 혹은 ABC 현대, 현대가 발행하면 ABC 현대가 되고, 그죠? 혹은 ABC KOR, 한국이 발행하면 ABC KOR 이 되고, 그죠? 개인이 발행할 수도 있어요. ABC 토리 김밥, 우리 동네 한림업에 있는 토리 김밥. 상당히 맛있게 잘해요. 한번 가서 한번 보시고, 뭐 제주도 오시면 한림업에 토리 김밥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누구든지 발행할 수가 있는 것이 ABC입니다. ABC는 일종의 프로토콜이에요. 무슨 프로토콜이냐라고 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AAA 프로토콜. 나중에 따로 요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화폐는 AAA 프로토콜. AAA가 뭐냐? AAA 프로토콜인데 요거는 다음 에피소드 002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표준화폐는 이전에 있던 것과 이런 발행 주체가 다르고 핵심 알고리즘도 있어요. 암호증표는 주로 마이닝입니다. 마이닝. 그죠? 물론 이제 마이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뭐 해시그래프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마이닝이에요. 그리고 국제통화의 경우에는 핵심 알고리즘은 발권력이에요. 정부의 국가의 발권력, 다른 말로는 징세권. 징세권은 다른 말로 조세 징수권을 말하는 겁니다. 세금을 걸수 있는 권리, 국가의 권리. 국가의 권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국제통화죠. 그죠? 한국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 그게 한국 돈의 가치를 보장하는 거예요.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식과 채권은 핵심 알고리즘이 뭐예요? 주식과 채권은 시장 자본주의, 마켓 캐피탈리즘이죠. 마켓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본주의, 민주주의라고 그럴까? 시장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민주주의 알고리즘. 그건 시장 민주주의.
이거 그리고 ABC는 오픈에시입니다. 오픈에시에 대해서는 이건 역시도 또 다시 별때 알고요. 저 뭐예요? 에피소드로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오픈에시는 다른 말로 간단하게 이해하자면은 데이터로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프로텍팅 데이터 covered by data. protected by라고 그럴까요? protected by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OpenSSH 메커니즘입니다. 자, 화폐 기능이죠. 화폐 기능에서 암호 정표나 화폐 기능은 없어요.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가지고 피니즘에 가서 콜라를 달라 하면은 콜라 피니즘 주인이 싫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화폐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죠? 화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 화폐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을 때 그게 강제력이죠. 공식 통화는 물론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의점에 가서 한국 돈 1,000원을 내고 콜라를 사 먹는데 편의점 주인이 아, 난 선자리 싫어하니까 선자리 안 받을래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강제력이 있습니다. 만 원짜리 주세요. 만 원짜리 아니면 난 안 받을래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채권도 마찬가지 화폐 기능이 일부 있어요. 일부 있다고 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편의점 가서 콜라를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을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그런 다음에 그 현금으로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폐 기능이 일부 있는 겁니다. 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ABC는 국적통화와 동일한 정도의 화폐 기능을 갖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적통화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혹은 세계 어디서나 해당 국가의 국적통화 통화와 동일 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정권 기능을 볼까요? 정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주식 기능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식은 어떤 시장에 의한 가격 변동, 가격 차익을 노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채권은 고정적인 이자 수입을 말하는 고정 이자 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파생과 선물은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별도의 상품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기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암호정표는 일부는 있어요. 일부 yes라고 할까요? 일부 yes. 그러니까 가격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국적통화는 그렇진 않습니다. 국적통화는 이제 물론 이것도 외환시장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일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국적통화는 만들어지기는 어떤 가격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환투기라는 것도 있죠. 환투기가 가능합니다. 환투기가 가능하긴 하지만 환투기 다른 말로는 외환투자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권 기능을 갖는 건 아니죠. 주식과 채권은 물론 완전한 정권 기능이죠. 왜냐 이게 바로 정권이잖아요. ABC는 마찬가지 주식과 채권과 동일하게 어떤 주식과 채권 같은 정권 기능을 갖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BC는 현금이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면서 또한 어떤 정권과도 동일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됐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 방식도 암호정표의 경우에는 암호정표 거래소라고 하는 데서 거래를 해요.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지죠. 사고 빈발입니다. 근데 국적통화는 어디서 거래하냐니까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하죠. 주로 한국 돈을 판매하는데 미국 달러 하나, 엔화나 외환거래소, 외환시장 런던에도 있고 상하이도 있고 여러 군데 있죠.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주식과 채권은 정권거래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도 있고 뭐 시카고 거래소도 있고 등등 정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ABC는 언제 어디서나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외환시장 증권식 얘네들은 다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기관에서 이 화폐들이나 정표들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ABC는 전 세계 어디서나 언제나 거래를 할 수가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하나씩 하나씩 요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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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